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지난달 25일 날 45만 톤 시장 격리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일선에서 지금 효과가 바로 나타나.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올랐습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저 자세히 아직은 뭐 내일 정도 되면 발표가 나올 텐데요. 그래요? 10월 5일자 10일간 경으로 조사가 되니까. 네. 근데 아마 9곡 농협이 가지고 있는 9곡 재구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9곡 재고 물량 10만 톤 이제 격리하는 걸로 지금 잡혔잖아요. 그 다음에 한 10만 톤은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예, 염두에 두고 초과 있고. 초과. 그러면 9곡 10만 톤 21년산. 예. 이거는 뭐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예. 저희들이 한 겁니까? 실측도 했고 크레에서 관측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8월 말일 기준으로 정확히 37만 7천 톤이 있습니다. 21년산에. 근데 그 이제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주로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근데 한 달에 보통 13만 톤에서 14만 톤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고 소비가 되거든요. 우리 국민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10월 말 재고로는 10만 톤 정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 뭐 그 정도 네.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아예 싹 정리를 하겠다. 본인들이 원한다면 농협에서. 그다음에 이제 잉여 이제 초과 생산량 25만 톤. 이거는 나름대로 추계는 했을 텐데. 네네. 만약에 이제 정확한 애측량 통계, 작황 통계, 소비량 통계가 나오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텐데. 11월 15일 작년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27만 톤 초과 생산량이 있을 걸로 예측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47만 톤 정도가 잉여 생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25만 톤을 초과 생산량으로 예측하고 지금 추진한 정책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초과 생산량이 25만 톤을 초과하게 되면 그 나머지 초과되는 양도 시장 격리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뭐 상황 봐서 당시 시장 가격이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봐서 쌀값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개입도 가능하다. 네, 11월 15일 날 발표하고 결정을 하면 정부에서 가능. 생각하고 있는 정상화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정상화입니까? 그 가격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40kg 포대당 6만 원 책정했죠. 그 예산으로는 그런데 그건 뭐 6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40kg당 6만 원입니까? 그건 아니고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거는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9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평균을 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는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그 뭐 당연히 더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는 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상화 수준이 뭔데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저 예.